기찬수 병무청장이 지난 14일 육군 23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푸드트럭과 함께 부대를 찾아 120여 명의 장병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음료를 선물했습니다. 또한 모범병사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편지를 읽어주는 깜짝 이벤트도 마련해 위문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아가 병력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늘 이 행사를 계획하였습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모든 장병이 병역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